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오징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아연과 비타민 E, DHA가 풍부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고요.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빈혈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른 오징어는 질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어 과외부터 해외 연수까지 영어를 향한 사람들의 노력은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영어 초보자도 쉽게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타인과 유대관계를 맺곤 합니다. 특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국인과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데요. 현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에게 외국의 존재는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듯 문화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세계는 점점 글로벌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익히기 위해서는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외국에 나가면 제대로 영어를 말하지 못하고 바디랭귀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누구나 손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영어 학습법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고 해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모니카 김 대표. 영어 입문자도 단어를 읽을 때 발음 기호 도움 없이 상당 부분의 단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제가 개발한 학습법은 기존에 외우기만 하는 암기식 영어 공부법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모음 발음을 응용해서 영어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전 새로운 방식의 학습법인데요. 저희 학습법은 영어의 본고장인 미국, 영국도 아닌 한국에서 특허를 받고 국제 특허까지 출원한 상태입니다. 모니카 김 대표만의 특별한 영어 학습법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영어 학습법을 배울 때는 단계별 학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A만 해도 7가지 발음이 있는데요. A를 단음으로 발음하는지 또는 장음으로 발음하는지 어떨 때 무슨 발음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정확한 발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원리 설명을 하게 되면 모음 소리들이 그만 엉키게 됩니다. 원리와 읽는 기술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던 중 모니카 김 대표의 영어 학습법을 알게 된 장영근 씨. 영어 학습법을 통해 많은 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I have been living in America since 1986. I did teach Taekwondo in California. Therefore, I have not much problem speaking English to live so far. 실제로 교민들이 처음 미국에 가면은 발음으로 인해서 현지인들과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이곳에서 배운 모음의 다양성과 한글화 발음을 현지 교민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티오피아에 사는 정순옥 씨 같은 경우 모니카 김 대표의 강의 영상 채널을 보고 한국에 와서 직접 교육을 받고 있다는데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있는데요. 현지인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짓, 발짓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77세의 늦은 나이에 영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재명숙 씨도 모니카 김 대표의 영어 학습법을 배우고 있다는데요. 젊은 애들은 이제 외우는 위주로 해도 잘 받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열심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거 다 읽고 쓰고 다 그러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정주부인 이경민 씨 역시 모니카 김 대표의 영어 학습법을 통해
이제는 영어 신문을 자연스럽게 읽고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는데요.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좋아하는데 나 다닐 때마다 영어를 읽지 못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공부해보니 너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은 영어책이나 영어신문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모니카 김 대표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또 다른 수강생인 이정희 씨.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면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당황을 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며 세계인의 언어인 영어는 더 이상 특기가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어려운 발음 기호 없이도 한글의 자음과 모음으로 직접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습법을 통해 영어를 제대로 익혀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가 다르게 영어로 쓰여진 제품명, 간판, 노래 가사, 표지판 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영어를 읽지 못하면 영어 문맹인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정확한 모음 발음을 통한 영어 단어 읽기와 모음 변화의 원리 및 규칙을 쉽게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저희 학습법을 통해 우리 국민들 또 해외에 계신 교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영어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하면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각종 부위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근골격계 통증은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게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층이나 심지어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환경과 앉아있을 때 잘못된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평소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나 공부 또는 업무를 할 때 목을 앞으로 빼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뼈와 근육, 인대와 같은 부위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격에 대한 균형을 어긋나게 만들어 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이란 골격이 틀어지거나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손상을 입거나 돌출되어서 염증이 생기고 주변 연조직과 신경을 눌러서 통증과 저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체형이 틀어지거나 쉬어도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를 계획하고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질환은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상담 및 검사를 받고 적절하게 대처한다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요. 치료의 방법으로는 양방, 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중 한방요법으로는 매선 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매선은 실리프팅, 녹는 실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요. 인체 조직과 유사한 성분을 피하 또는 근육에 자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을 심어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보다 근본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선 치료 시 보통 일주일에 1회 시술이 진행되며 총 5번에서 10번 정도 치료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매선 침은 바늘 형태의 침에 노가 없어지는 수술용 실을 결합한 특수 침이라는데요. 치료 부위에 매선 침을 찌르고 빼면 실이 남아 분해되며 지속해서 자극을 주는 원리라고 합니다. 매선의 효과는 다양한데
크게 물리적인 효과와 화학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효과는 인대나 근육의 강도를 보강해 주어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지지 효과가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화학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네, 매선은 인체에서 3에서 6개월간 천천히 녹으면서 크게 두 가지 화학적 효과를 냅니다. 첫째로 실이 들어간 주변에 콜라겐 섬유의 생성이 촉진되고요. 둘째로 실 주변으로 신생혈관이 생성되며 대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네, 이런 원리로 실을 심게 되면 여러 섬유 조직이 축적되면서 근육과 인대가 아주 튼튼해지고 활발해진 대사로 상처가 회복되고 염증이 제거되어 약화된 근육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최근에는 오십견과 무릎관절염 등 각종 통증 질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선 치료를 진행한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매선은 마취를 하거나 절개를 하지 않아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시술 후에는 한두 시간 후 가볍게 샤워를 하셔도 되는데요. 술을 마시거나 사우나, 목욕탕을 이용을 하시거나 격한 운동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멍이 들거나 욱신거리고 뻐근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시면 며칠 내로 가라앉습니다. 매선 치료와 함께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추나요법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추나요법은 관절을 바르게 정렬하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 유효한 자극을 주어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수기요법이라는데요. 추나요법은 척추와 관절, 인대, 근육 등의 위치가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체형이 교정될 뿐만 아니라 신경 저림 증상과 각종 근골격계 통증을 치료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성 두통이나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4가지 질환에도 응용이 가능하십니다. 허리나 무릎 등 다양한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에 상담과 검사를 통해 매선 치료나 추나요법 등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아 통증을 완화하길 바랍니다.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탈모 방지를 위한 두피 케어 제품과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의 머리카락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조금씩 빠지기 마련이죠. 한국인의 모발 수는 평균 8만에서 10만 개이며 하루에 50에서 70개까지는 빠져도 정상인 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데요. 특히 자고 일어난 후 베개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탈모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탈모가 중년 이후 남성의 고민이었지만 현재에는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탈모는 유전적 원인 이외에도 청결하지 않은 두피나 잦은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등 원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탈모 초기인 상태에 두피 관리에 신경 쓰고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탈모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브랜드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여 년 동안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구 기술 개발, 생산 품질 관리, CSAS까지 모두 직접 진행 가능하여 다양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아 2022년에 코스닥 상장도 완료하였습니다. 이곳의 사업은 크게 수술용 장비와 피부과 장비, 그리고 홈케어 장비로 나누어져 있으며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2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개발을 하셨던 공학 박사이신 회장님이 20여 년 전에 탈모가 심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 보다가 빛 모양의 탈모 치료기의 불편함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던 중
은사인 이무영 교수님의 특허를 이어받아 헬멧 형태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임상으로 효과를 입증한 후 헬멧형 탈모 치료기 특허를 등록하면서 많은 탈모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제품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저출력 레이저 요법으로 작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가 두피에 직접적으로 조사해 모근을 회복시켜 건강한 모발이 생성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국내 국립 유명병원인 두 곳에서 6개월간 안드로메다성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 관련 임상을 진행하였는데요. 임상 결과 하루 18분 24주 사용 시 1cm당 모발 수는 평균 약 17.2개가 증가하고 모발 굵기는 약 12.6마이크로미터 정도 굵어짐의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탈모는 단기간에 치료할 수 없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기기는 장기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하여 좋은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유선으로 제작했으며 배터리 교체 등 소모품 비용이 들지 않아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제품은 탈모 치료에 효과적인 파장대가 두피에 골고루 쏘이게 하며 하루에 한 번 18분 정도 머리에 쓰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요. 헬멧형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여가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탈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매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일리 헤어케어 브랜드도 선보였다는데요. 샴푸는 탈모 완화 기능성 제품으로 8종 펩타이드와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볼륨과 두피 각질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디셔너는 고농축 영양 성분으로 손상된 모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두피 앰플은 비오틴과 녹차 추출물, 10종 아미노산 콤플렉스 등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세치 영양 공급 성분이 고농축으로 배합되어 있어 탈모 완화와 두피 영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헤어케어 제품은 유해화학 계면활성제와 인공색소, 염색제, 파라벤, 알레르기 향료 등 유해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샴푸의 경우 소량만으로 풍부한 거품이 발생하여 세정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자라지 않아 점차 머리숱이 옅어져가는 탈모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두피 케어에 도움을 주는 샴푸나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 등 다양한 탈모 개선 방법을 찾아 탈모를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 중이며 중국과 미국 등에 진출해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글로벌 의료기기 브랜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건강을 위해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위한 회원권만 끊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른 가운데 수업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내년 여름 보다 슬림하고 멋진 몸매를 드러내고 싶다면 겨울부터 미리 차근차근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야외 활동이 꺼려지고 자신도 모르게 게을러지기 쉽다는데요. 이렇다 보니 운동에 소홀하게 되고 결국 살찐 몸매로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에 나서다 실패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꾸준히 운동 습관을 가지고 안전하게 몸매를 가꾸고 싶다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운 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피트니스 센터. 이곳은 운동 초보자도 손쉽게 운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차별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여러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는 피트니스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가치를 전하고자 하는 브랜드입니다. 현재 무제한 자체 PT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시대의 80% 이상의 운동 초보자들이 운동의 가치를 알고 운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러닝머신과 다양한 웨이트머신, 스트레칭존 등 여러 운동시설은 물론이고 운동복과 깔끔한 샤워실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운동기구 옆으로 매시간 회원들이 끊이지 않고 드나드는 별도의 운동 공간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소도구들이 잘 갖춰진 이곳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PT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근력과 유산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운동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운동 프로그램은 기존 PT 형식의 혁신을 하고자 만든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바쁜 회원들을 위해 딱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근력 운동과 다이어트가 필요한 회원들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프로그램만을 위한 공간과 음악으로 회원들이 스트레스를 풀며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운동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30분으로 이루어진 그룹 PT 수업을 한다는데요. 10개 이상의 머신 근력 운동과 맨몸 및 소도구 유산소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5초간 운동을 한 후 15초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회원들에게 운동하기 전 오늘의 루틴을 설명해 줍니다. 코어 루틴과 전신 루틴, 디테일 루틴 등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다양한 루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재미있는 운동 수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수준별 레벨이 나누어져 있어 회원의 레벨을 측정하고 레벨에 맞는 개인 운동을 지도한다고 합니다. 아, 선생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다른 컨셉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셔서 매번 새로운 동작을 익혀서 질리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운동을 좀 즐겨봤고요. 한 타임이 부족하다 싶으면 두 타임도 했었고 세 타임도 해서 효과를 굉장히 잘 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좀 더 스마트하게 운동 습관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운동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앱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운동 기록과 성과 측정은 물론 집에서도 수준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 개선을 통해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는데요. 회원님들이 보통 헬스장에 가면 러닝머신만 타다 가거나 회원권을 끊어놓고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몸짱이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과 운동 습관을 원하는 회원님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무제한 PT 프로그램은 바쁜 회원님들도 제한 없이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하루라도 더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짧고 굵게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내 몸이 변하는 걸 보면서 운동 습관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횟수나 시간에 제한 없이 즐겁게 운동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기존 피트니스의 한계를 부수는 지속가능한 피트니스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트니스 컨설팅 서비스와 경영관리, 인력관리, 토탈 브랜드 마케팅 등 본사 케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GX존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에게 경영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샵인샵 개념의 콘텐츠를 기획,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투자 비용 없이 20에서 50평 규모의 공간에 대중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부티크 모델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갈수록 부동산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 상담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자른 가운데 전문 분양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과 지속되는 변화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침체기를 겪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의 여파에 흔들리기도 했다는데요.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 또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집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분양 상담가를 꿈꾸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라는데요. 여기 20년 경력의 부동산 분양 전문가로서 분양 꿈나무들을 위한 길라잡이로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유광수 대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축적한 분양 노하우와 정확한 분석력, 그리고 방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분양 업무를 수행해온 유광수 대표. 어떻게 해서 분양 대행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분양업도 하나의 전문 직업이에요. 그런데 입문자들도 많고, 그런데 전국에 한 2, 30만 명의 분양 종사자가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입문턱이 없다 보니까, 낮은 진입장벽에 있다 보니까 많이들 입문하지만 약간의 교육은 필요해요. 또 기본 지식은, 부동산의 지식은 필요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20년 한 이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원하고, 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부동산 지식과 손님에 대한 예절, 이런 것도 조금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분양업에 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초보 분양업 종사자들에게 분양사라는 직업윤리의식을 확립시키면서 분양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비롯해 분양대행 마케팅 기법과 영업 노하우를 세세하게 알려주며 우량 수익형 부동산을 바르게 선별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고객님이 오셨을 때 서로 계약을 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더 효율적입니다.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동영상 채널을 통해 분양대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는데요. 그 공로로 2022 대한민국 글로벌 파워브랜드 대상과 국회 교육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영업적인 목적이라든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요. 저는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결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모르면 묻고 찾아서 그 현장 내에서 최대한 그걸 팔려고 해야지 현장을 옮기는 습관을 가지는 건 좋지 않다. 이거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 속 분양 상담사를 꿈꾼다면 막연히 분양 상담사에 도전하기보다 분양에 대한 지식부터 좋은 물건 보는 법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후 좋은 분양 상담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유광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분양 상담에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분양 상담 시 한 3분의 2 지점 또는 5분의 3 지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때에는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듣고 계시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알아들었다면 혹시 질문이나 또는 의문점이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대답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포인트가 배터리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스스로도 체크할 타임이거든요. 3분의 2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 5분의 3 지점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나서 엔딩할 때는 결과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과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지점에서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네. 계약 성사 후에 분양 상담사의 역할은 뭘까요? 자기가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계약했던 호수를 실제 그분이 월세를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분이 나중에 파는 시점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음에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참여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전한 등기가 될 때까지는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직접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양 상담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는 뭘까요? 저는 분양하면서 항상 처음에는 분양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분양받는 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 건물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물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든가 이런 것도 좀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양하는 물건을 분양하는 자, 즉 설명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설명하시는 건 좀 지양해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한 20년을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뭐 전문을 운영하는 뭐
학과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학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경험을 필요치 않고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분양은 상당히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20년 한 것을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요즘은 뭐 젊은 분들도 많이 입문하시고 주부님도 입문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분들이 약간은 기본 자세 또 손님을 대하는 영업 자세 이런 걸 좀 가르치고 싶고 앞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면은 이런 제가 20년 익힌 거를 짧은 시간 안에 그분한테 전달해서 손님한테 조금 더 편안한 서비스를 분양을 배우는 걸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단순한 동물의 개념이 아닌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사람이 종합검진을 받고 건강관리를 하듯이 말을 못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은 주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활동적인 강아지 같은 경우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리는 증상을 보인다면 슬개골 탈구 증상일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내원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데요. 네, 슬개골 탈구란 강아지의 무릎관절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슬개골은 무릎을 덮고 있는 작은 뼈이며 정상적인 위치는 대퇴골 활차후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탈구되는 것을 슬개골 탈구 질환이라고 하며 안쪽으로 빠지는 슬개골 내측 탈구가 소형견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질병의 특징은 슬개골만 탈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인대, 근육 등의 전체적인 해부학적 구조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무릎관절의 통증과 파행, 골관절염을 일으키는 슬개골 탈구 증상이 의심된다면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데요. 우선 강아지의 평소 상태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와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후 신체검사를 통해 슬개골 탈구의 단계를 확인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관절염과 해부학적 변형 등 무릎평가를 하는데요. 통증이 심한 경우나 여러 부위에서 통증 호소를 한다면 좀 더 자세한 정형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슬개골은 원래 밀어도 빠지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슬개골에 탈구되는 환자의 경우 4단계로 분류합니다. 1단계는 억지로 힘을 주어야 슬개골이 탈구되는 정도이고 2단계는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 슬개골이 빠졌다 들어갔다를 반복합니다. 3단계 이상의 경우 슬개골이 항상 탈구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릴 수 있으면 3단계, 정상적인 위치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4단계로 분류합니다. 슬개골 탈구의 대표 증상은 뒷다리의 비정상적인 걸음걸이, 즉 파행이 있으며 주로 2단계부터 나타납니다. 슬개골 탈구의 치료 방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로 나뉘는데요.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수술법이 다르며 탈구의 단계가 높거나 해부학적 변형이 심한 경우엔 추가적인 연부조직 수술이나 뼈의 변형을 해소하기 위한 절골술 같은 수술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미약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슬개골 탈구가 진단되었고 파행과 같은 임상 증상이 있다면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데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의 예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의 탈구의 단계, 임상 증상의 유무, 무릎 관절의 상태, 환자의 나이와 품종, 체중 등을 고려하여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만약 내 소중한 반려견에게 슬개골 탈구 질환이 나타난다면 동물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하길 바랍니다. 박상현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에게 슬개골 탈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슬개골 탈구가 유발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성 탈구도 발생하지만 주된 원인은 허벅다리뼈나 종아리뼈의 형태 이상을 유발하는 유전적인 이유나
발육 이상입니다. 또한 슬개골의 관절면인 허벅다리뼈의 활차고 저형성도 슬개골 탈구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구의 단계가 낮은 경우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 이상의 탈구를 가지고 있거나 성장기부터 탈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다리가 O자 형태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뼈의 변형이 치료의 예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고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 환자의 경우 관절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전 십자인대의 부상이나 파열, 무릎 연골의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환자의 무릎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에는 파인과 같은 대표적인 임상 증상들이 2주나 3주간 혹은 한 달간까지 나타날 수 있으나 점차 회복합니다. 치료 기간에는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이나 밸런스볼 운동과 같은 재활 치료와 치료 부위의 심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레이저 치료나 고전압 미세진료 치료 등이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 치료나 물리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치료 기간의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를 겪고 있는 동물 보호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슬개골 탈구 치료의 목적은 무릎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그 기능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 맞추어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워낙에 흔한 질병이고 대표적인 관절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많은 케이스에서 불가피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 관련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하는 법률 전문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연찮은 사건, 사고나 천재지변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법률 관련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이곳은 수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건과 의뢰를 해결해오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16분의 변호사님들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그런 각종 소송, 또 고소사건 대리, 형사사건 피해자 대리, 피의자 및 피고인 대리,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기업 자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대부분이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또 전문단체나 조합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들은 전문성과 오랜 기간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및 법인 회생 파산부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하는 저 대표 변호사와의 협업으로 그런 경륜을 이용해서 서로 융화시켜서 의뢰인들에게 저희 법무법인만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건이 수임되면 대표 변호사와 운영진이 그 사건에 관한 특성을 고려해 수임된 사건에 관하여 제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같이 수행할 변호사들을 선정하여 3명 정도의 팀으로 구성한 후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모든 노동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강의원 변호사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많은 기업의 법률적 자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은 분쟁에 관한 사후적인 소송 대응 전략에서 예방적인 대응으로 그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전문 로펌의 법률 자문과 교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수많은 기업 법적 분쟁과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 기업과 노동조합의 분쟁 등 기업 분쟁과 노사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무법인 저희만의 법률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법적 이슈에 관한 법률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재 두세 곳의 노무법인과 함께 기업의 인사와 노무관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노무법인은 기업에 관한 경영학적 관점에서 그에 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저희 법무법인은 그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과 협업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자문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경영학적 생산성에 관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크고 작은 법률 관련 사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사건에 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전형익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자문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임금 패크제, 그리고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그리고 각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산재사고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대처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저희는 그런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단 같은 특수한 단체에 대한 법률 자문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특수 단체들에 적용되는 법률은 법률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절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히나 더욱 법률적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는 그러한 특수 단체들에 대한 교원 노조 설립에 관한 자문,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한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특수 단체들에 대한 포괄적인 재산 관리에 대한 특수 자문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2023년에는 이제 서울로 주사무소를 옮기고 그리고 인천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에 있고 각계 분야에 능력 있고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이 저희 법무법인에 합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경기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할 때 세무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김건 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무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세무사의 세무 업무라는 것은 납세자의 다양한 납세 의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신고를 대리해드리는 것을 기장 업무라고 합니다. 또한 양도, 상속, 증여세 등 재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상담, 컨설팅, 신고 대리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발생하는 납세 의무를 도와드리는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어떤 차별화를 지향하세요? 저는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기장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업자들이 갑작스러운 세금 문제에 맞닥뜨려 곤란해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사업에 매진할 시간도 부족한데 거기에 세무까지 신경을 쓰시기에는 굉장히 효율이 낮은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 초기에 매출이 낮은데 세무사 기장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맡기기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와 이에 따른 세무 업무는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동시에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세무사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 세무 관련 실수는 뭘까요? 많은 신규 사업자분들이 사업 준비 단계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놓치십니다. 적격 증빙이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카드 전표가 있습니다. 카드 전표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은 따로 요구를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비품 설비를 구입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대신에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상대방 사업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시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비용 처리를 하면서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깎은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적격 증빙 서류를 꼭 수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체 개설 후에 세무 기장 서비스의 의뢰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사업 준비 단계부터입니다. 사업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고 어떻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세무 업무의 시작입니다. 초창기 세무 기장 업무를 미루시는 사업자분들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과도한 세금 때문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소득과 세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사업자와 세무사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였음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선임을 할 때 어떤 점을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자신과 성향이 맞는 세무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와 세무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즉 돈입니다. 강력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세무 분야만큼은 세무사한테 맡기고 사업자 자신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 상담 시 세무사의 상담 방법이나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이 자신과 잘 맞는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인지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사업자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세무 상담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뒤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환급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서비스를 드렸던 고객분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법 전문가로서 법문대로의 원칙적인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자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담 방법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저와 성향이 맞지 않는 분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객을 100% 만족시켜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세법은 세부 분야를 막론하고 매년 개정이 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많은 변화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에도 변화가 많았듯이 법인세, 종합소득세도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매년 개정이 됩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이렇게 매년 바뀌고 복잡해지는 세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분들의 사업 운영과 절세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지거나 특정 부위에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기 쉬운데요. 자, 오늘은 멍을 쉽게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멍이 든 부위에 20분 정도 냉찜질을 해주면 좋은데요.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붓기가 가라앉고 멍이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느 정도 붓기가 가라앉았다면 그 다음에는 온찜질을 해줘야 하는데요. 온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고인피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